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한여름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식혀주는 한강 페스티벌이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강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반포에서는 킹카노 물길 여행이, 여의도에서는 한강 나이트워크, 잠실에서는 한강 패터배 경주, 뚝섬에서는 휴휴 수영장 개장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는 무지개 분수가 장관을 이룹니다. 더위를 피해 나온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물보라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한쪽에서는 버스킹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침 반포 한강공원의 모습입니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 조깅과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간인데도 참 많습니다. 서울에 이런 멋진 한강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7월 말일 일요일 아침 반포 한강공원의 모습입니다. 간밤에 시민들이 버리고 간 맥주캔과 과자봉지, 음료수병, 심지어 먹다 남긴 치킨까지 널브러져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환경재단에서는 우리의 보금자리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구 쓰담 서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무색합니다. 쓰레기통에 잘 담기만 해도 우리가 사는 서울이 깨끗해진다는 운동입니다. 한강공원에는 쓰레기통이 잘 준비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던 자리에 쓰레기를 그대로 버린 채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반포, 여의도, 잠실, 뚝섬 등 11개 한강공원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무려 20여 톤이나 되며 더위가 심해질수록 그 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하루 종일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역부족 상황입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라면 먹고 피자 먹고 떡볶이 먹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통닭 같은 것도 한 버전 먹고 그냥 버리고 싶으니 19리아가 이렇게 실돼 있어요. 큰 약간. 19리아가? 어이구야. 고생하시네. 아침에. 그렇죠. 아까운 걸 보여줘야 돼.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레기 뒤처리를 잘하여 아름다운 한강, 하나뿐인 지구를 아름답게 지키는 시민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